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아,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아, 참,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과 사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이 인터넷 또는 쇼핑몰 이런 데서 파는 이렇게 자가 맞춤 마우스피스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가 맞춤이 사실 생각해보면 싼 건 아닌데, 일단 주머니 열기도 좀, 부담이 적죠. 그래서 싼 맛 한번 써봤는데, 이빨이 아파요, 턱이 아파요,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 각가지 이유로 버려버리고 안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안 하면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해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전문적으로 맞추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신다는 거죠. 그럼 이 자가 맞춤과 이 전문으로 맞추는 이 차이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맞춤이란 게 어떻게 맞춰지는가? 물론 본떠서 맞추는 거니까 다 맞춤이겠죠. 하지만 맞춤도 다 같은 맞춤이 아니란 거죠. 원래 아시다시피 아래턱이고 위턱에 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물면 쫙 해서 뒤로 못 가게 잡아놓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건 독특하게 이런 돌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돌기에 걸려서 아래턱이 뒤로 안 떨어지게, 입을 벌리려면 이렇게 벌려야 벌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입 벌림이 심한 사람들은 나는 입을 안 벌리고 싶다, 자는 동안에 입을 벌려서 이러고 자는 건 싫다 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를 좀 더 좀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쓰겠죠. 하지만 또 이게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각이 좀 밋밋하죠. 그래서 그냥 스르르 흘러내릴 때는 여기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턱을 좀 더 내밀어요. 그러면 불편하네 하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아래 입을 벌리는 거를 자연스럽게 제어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입을 그냥 이렇게 벌렸다 마음대로, 저항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밋밋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 각도가 이 조절기와 가이드의 각도가 90도로 만나느냐 45도로 맞느냐에 따라서 입이 그냥 이렇게 스륵 벌어지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을 이 어쨌든 딱 입이 나오면서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이 그냥 쉽게 스르르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이 작은 가이드와 조절기 사이에서도 이런 큰 차이가 있고요. 누차 말씀드리는 이 조절기, 왜 이렇게 비싼 걸 쓰느냐. 당연히 아래턱의 힘을 온전히 이걸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런 조절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데를 보면 이게 다 부서지거든요, 얼마 못 가서. 그래서 이런 걸 쓰면은 약하다 뭐 어쨌다, 그런 조절기가 약한 게 아니고 약한 조절기 쓰니까 약한 겁니다. 그리고 아래턱의 위치에 따라서 턱이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리스크가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가 아니고 잘못된 턱의 위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써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장치를 잘못 써서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잘 자는 거의 기본은 숨을 잘 쉬면서 자는 겁니다. 숨을 잘 못 쉬면서 자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죠. 기도가 막히는 거는 평상시에 기도가 막히면 큰 문제입니다. 당장 병원에서 기도 삽관 해야 돼요. 하지만 잘 때 막히는 거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코골이 장치가 아니고요. 이거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바이오 가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숨 쉬면서
제대로 잘 자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예약하시고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